손잡이를 돌려 내가 원하던 걸다 볼래. 아, 맞아. 그 얘기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백도어 녹음할 때 제가 아마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그 이번에 프리욱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노래 할 때는 그냥 뭔가 담백하게 부르고 뭔가 발음도 또박또박 부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제그 노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백도어에서는 살짝 맛있게 불렀거든요. 돌려 내가 원하던 걸다 볼래. 이렇게 살짝 꺾어지고 이런 걸 되게 처음 해봐서 녹음할 때도 되게 재밌었고 저한테도 또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손잡이를 돌려 내가 원하던 걸다 볼래. 이문 앞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네. 아무튼 되게 이번에 끈적끈적하게 맛있게 불렀어요. 약간 그렇게 부르면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어서 처음에는 되게 쫀득쫀득하게 부르는 게 약간 낯설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익어 갖고 라이브 할 때도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살아 보여 모든 게 완벽해지는 이 순간 땡땡땡 때 마지막 화음이 진짜 좋아하는데 불러서 그게 이번에 약간 각 잡고 처음으로 부른 애드립 파트거든요. 이게 처음에 창빈이 형 가이드 들었을 때는 그때 내가 미처 몰랐나 봐 넘는 공간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창빈이 형이 너가 이거를 무대에서 다 같이 군무를 하다가 옆에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뭔가 지르는 듯한 그런 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창빈 형이 녹음하면서 만들어줬어요, 그걸. 그 녹음 현장에서 원래는 가이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그 떠오르는 멜로디를 거기다가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냥 시원하게 질러버리니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창빈 형이 신경 써서 그렇게 만들어줬었어요. 아무튼 그 가사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가사는 다 사라진 순간이에요. 다 사라진 순간. 창민이 형한테 엄청 고맙게 믿어줬다는 거니까. Can you be my boyfriend for 5 seconds? 진짜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어제 자정부터 너무 많은 감동도 많이 받고 원동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구이는 잊지 않아. 할머니가 되어도 그래요. 우리 9월 22일은 정말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마워요. 바이바이.